강남 동부 지역 시장 군수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지역 발전과 광양만권 광역행정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입지도 좁아졌습니다. 지방선거 패배로 존재감 자체가 사라질 수 있고 향후 호남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내 대표적인 순교자인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 수개월째 문을 닫았습니다. 손 목사 유족과 애양원 교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여수의 주요 관광지인 기념관 폐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합니다. 섬의 날 제정에 따라 섬 정주여건 개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선인들은 경제 활성화와 행정 연대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 4개 시군의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임기 4년간 시정을 이끌어갈 방향은 지역 경제 발전에 모아졌습니다. 여수시는 3대 관광도시 도약, 광양시는 4차 산업 육성, 순천시는 편안한 도시, 고흥구는 잘 사는 고흥을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3은 여수를 명실공히 3대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먼저 제시를 공약으로 했습니다. 순천을 유니버설 디자인 순천, 모두가 편한 순천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광양만권의 광역행정연대의 필요성도 공감했습니다. 큰 규모보다는 작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공군까지 포함해 4개 시군이 협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제 공군까지도 우리 광양만권 같이 연대하는 이런 행정이 가능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양보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서 이것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와 중앙부처에 가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은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관련된 모든 지자체의 발전, 큰 그림을 보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지역민들은 민선 7기,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 동부지역 기초당체장 당선인들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석, 민주평화당 송기근, 무소속 권호봉 당선인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인수위 사무실을 꾸려 추진 업무와 부서 현안 등이 포함된 실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인수위원회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무소속 정연복 당선인은 시장 신분으로 업무에 복귀해 시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 동부지역의 무투표 당선인이 모두 5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공식 후보자 등록기간 후보 등록이 단수로 이뤄진 순천 제1, 2, 5, 6 선거구와 광양 제2 선거구 등 모두 5곳에서 광역의원 투표가 이뤄지지 않아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당선인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현직 도의원도 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법당국이 선거사범들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6개월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오는 12월 초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해 허위사실이나 여론조사 조작 등 관련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선 모두 336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2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인 목포에서 시장을 비롯한 광역, 기초의원까지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까지 나서 선거 전에 총력을 기울였던 터라 향후 박지원 의원의 정치적 위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는 박지원 의원이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민주평화당의 최후 방어선이라 했던 곳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박 의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평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목포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종식 후보가 현직 시장을 누르고 당선되는 저력을 보여 박지원 의원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5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했고 시의원 선거에서도 19명의 당선인 가운데 민주평화당 소속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목포에서 저와 함께한 동지들의 실패는 오직 저의 잘못이라 판단한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앞으로 민주평화당과 박지원 의원의 앞길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입니다. 지방선거 패배로 존재감 자체가 사라질 수 있고 향후 목포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분권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새로운 리더, 새로운 정치인들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포시장과 시도의원 등 하부 조직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박지원 의원과 민주평화당은 목포에서 정치적 위상 약화는 물론 2년 뒤 총선을 준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난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의 전남 동부지역 투표율이 평균 5.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수지역 투표율은 지난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7.1%포인트 올라 전남 동부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순천은 5.2, 광양 5.1, 고흥은 4.3%포인트 올라 전국 평균 상승폭인 3.4%포인트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정부가 가칭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합니다. 행안부는 어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섬의 날이 지정됐지만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화가 없다며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해 섬 정주여건 개선과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와 연계해 활동과 지원센터를 두는 방안과 함께 부처별로 나뉜 섬 관련 주요 사업을 연계하는 도서종합발전계획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네, 국내 대표적인 순교자로 여수 지역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손양원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수에는 손 목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조성돼 있는데 올해 초 갑자기 문을 닫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에서 순교한 손양원 목사. 한평생 나병 환자들을 위한 구호활동에 몰두하고 여순 사건 당시 두 아들을 살해한 가해자를 용서해 양아들을 삼은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이런 손 목사를 기리기 위해 지난 1993년 문을 연 기념관에는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12년 100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해 기념관 옆에 공원을 따로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기념관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손 목사의 유족과 애양원 교회 사이의 갈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일부 유가족이 교회의 기념관 운영을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아버지의 정신이 똑바로 이어질까 하는 게 사실은 좀 염려가 됩니다. 법인체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해나가고 그렇게 되자면 유가족이 법인체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들은 교회가 아버지의 업적을 부풀리는 한편 유품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양원교회는 기념관을 법인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문제를 제기한 유가족과는 운영 취지가 달라 사실상 공동운영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교회가 유품을 처분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손 목사에 대한 업적은 많은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념관 폐관이 길어짐에 따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아쉬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남북경제협력발전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이 조성될 경우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과 북한 아동들을 위한 영양제 및 소독약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